2020년 하반기 때부터 저희가 수평 자동 제어 장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하고 있고 현재 95%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. 국내 업체에서 자동 수평 제어 장치에 사용되는 센서는 좌우만 감지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아세아텍에서 개발한 수평 자동 제어 장치는 반도체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직진 구간이나 선회 시에 아주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회사 목표로는 2021년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수평 자동 제어 장치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